이번 시간에는 좋은 템포로 백스윙과 스윙을 하는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좋은 드릴 도구로는 이와 같이 밧줄을 준비해 봤는데요. 너무 느리게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안 넘어오고 너무 또 빠르게 확 하다 보면 제 몸에 밧줄이 세게 때리게 될 겁니다. 따라서 적절한 템포로 스윙을 해서 스윙하고 또 적절한 템포로 백스윙하고 스윙하고 제가 이렇게 해봄으로써 하나 축 하나 축 이런 느낌을 통해서 스윙을 할 때 적절한 템포로 백스윙하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. 이것으로써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템포를 가진 골퍼에게 도움이 되는 드릴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